고기 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34년 422페이지에 고기 스프, 고기 숲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원자료 원문 번역문 조리법 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료는 우육 100문, 물 6합, 황무 적당히, 옥총 적당히, 양파네요. 소금 조금, 호초 조금, 고기에 물을 붓고 황무를 대강 썰어 넣고 덮개로 잘 덮고 완화로 4~5시간 끓이는데, 처음에는 자주자주 거품을 떠내면서 끓여서 다 익은 후에 체에 걸러서 소금과 호초를 넣어 맛을 만드나니, 이런 육류의 숲들은 다 만들어 가지고 식혀서 위에 기름이 굳거든 건져내고 다시 데워서 먹는 것이요. 파와 황무는 맛을 우려내기 위하여 넣는 연고으로 껍질이나 부스러기를 넣고 끓여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우육 100문, 물 6합, 황무 적당히, 양파 적당히, 소금 조금, 후추 조금. 고기에 물을 붓고 황무를 대강 썰어 놓고 덮개로 잘 덮고 약한 불로 4에서 5시간 끓인다. 끓일 때 처음에는 자주 거품을 떠내면서 끓인다. 다 익은 후에 체에 걸러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맛을 맞춘다. 이런 육류의 스프들은 다 만들어 가지고 식혀서 위에 기름이 굳거든 건져내고 다시 데워서 먹어야 한다. 파와 황무는 맛을 우려내기 위하여 넣는 것이기 때문에 껍질이나 부스러기를 넣고 끓여도 좋다. 조리법 1. 고기에 물을 붓고 황무와 양파를 대강 썰어 넣고 덮개로 잘 덮어 약한 불로 4에서 5시간 잘 익힌다. 끓일 때 처음에는 자주 거품을 떠내면서 끓인다. 2. 체에 걸러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맛을 맞춘다. 육류 수프를 다 만들어 놓고 식히면 기름이 굳는데 이것을 건져내고 다시 데워서 먹어야 한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